안녕하세요. 하이웨이 TV입니다. 저희 가족이 올 3월 장박을 끝내고 4, 5, 6, 3개월간 카페에서 꽤 유명하고 좋다는 캠핑장들을 7군데 정도를 돌아다녔습니다. 하지만 저희는 수영캠퍼이다 보니까 짐을 아무리 줄이고 줄여도 차량 한 대로는 도저히 이동이 불가하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차량 두 대로 이동을 했었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고 피로감도 쌓이고 기타 등등 단점이 너무 많았습니다.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된 루프백입니다. 3D 맥스라이드 제품이며 크기는 365리터입니다. 365리터에 과연 캠핑 용품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오늘 직접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루프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보이시는 지퍼를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자체적으로 루프백에서 생활 방수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. 지퍼 있는 쪽에 이 커버가 덮어주기 때문에 뭐 폭우가 쏟아지지 않는 이상 안에 물이 들어가서 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레인 커버나 이런 거는 따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생각보다 크기가 되게 커요. 재원상에는 길이가 1440, 높이가 대략 800, 폭은 44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. 지금 제가 이제 이 안에다가 제가 캠핑 용품들을 한번 넣어볼 건데요. 기본적으로 차 위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무게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대략 한 30kg 정도 내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부터 그럼 물건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. 꽤 커요, 이 가방도. 네, 꽤 큰데 여기에 저희는 뭐 수건이라든가 애들 옷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놀이 할 때 필요한 용품들을 이곳에 넣거든요. 자, 요거 한번 넣겠습니다. 이거는 자축 매트인데 저희가 가족이 4명이다 보니까 2인 자축 매트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. 이것도 꽤 커요. 한 개 더. 그리고 침낭 두 개. 아, 앉는 게 있었네. 테트리스 잘못했습니다. 다시 할게요. 이래서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. 이게 뭘까요? 뭘까요? 발포매트. 발포매트입니다. 침낭 두 개와 그리고 이게 체어입니다. 의자. 자, 의자 두 개. 그리고 이게 뭐 릴렉스 체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부피가 작은 듯 하면서도 상당히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용품 중에 하나입니다. 이것도 한번 넣어볼게요. 들어갈까? 저희가 제품을 넣고도 중간중간 보시면 공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다가 좀 가볍고 필요한 물품들은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. 아, 그리고 이 루프백을 쌀 때 약간의 무게감이 있는 거를 앞쪽에 실어주셔야지만 차량에 장착을 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합니다. 됐으면 한번 닫아보고요. 이렇게 짐은 터치가 되었습니다. 이 제품은 기존 제품에서 업그레이드된 제품이어가지고 기존 제품과 다르게 이 고리를 거는 부분이 위에 되어 있습니다.
예전 제품들은 아랫부분에 있어서 아랫부분에 달려 있어서 좀 더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쪽으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좀 더 당겨가지고 고정을 시켜줬을 때 좀 더 안정감을 줍니다. 다들 아시죠? 이 부분은 차량 웨더 스트립에 거는 거 그리고 당겨서 조여주면 됩니다. 풀을 때는 이 부분이 좀 어렵긴 한데 이게 꽉 조여있을 때는 잘 안 풀려요. 손으로 그땐 도구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아래로 당겨주시면은 풀립니다. 풀어주세요. 네. 이렇게 당겨주시고 이렇게 딱 당기면은 풀어집니다. 저희도 장박을 끝내고 수용차로 다니면서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이 루프백과 루프박스였습니다.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루프박스를 예약을 했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루프박스는 항상 차량에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뛸 수는 있어요. 하지만 뛰었다 붙이는 게 상당히 힘들다 보니까 항상 달고 다니게 되고 그렇게 그럼으로 인해서 자동차 차량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속도를 내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한테는 루프박스보다는 루프백이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루프백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뭐 미끄럼 방지 패드도 있고 판매도 하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사용을 했지만 그래도 크게 불편함 없이 다녔기 때문에 그것도 선택사항에 의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제가 지금 다시 뺐는데요. 백은 보관도 편해요. 지퍼를 다시 풀러서 안으로 밀어 넣어주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눌러서 안으로 밀어 넣어준 다음 돌돌돌 이렇게 말아주면은 보관도 참 편해집니다. 지금까지 루프백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. 루프박스보다는 부담 없이 그리고 간단하게 사용하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. 지금까지 하이웨이 TV였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